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옆에 분들과 눈 인사하실까요? 지구촌에서 축복받읍시다. 토론토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그들이 목사이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이들만으로 충분히 지옥문을 흔들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요즘에 사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 눈물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그래요. 난징 시내 한 호텔 1층에 방이 생겼는데 1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입장료가 우리 돈으로 한 7,500원 정도 그렇게 내고 들어가서 이 속상하고 사무치는 일들을 갖다가 다 토해내고 울고 나오는 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는 뭐 빛, 고춧가루, 또 물, 통마늘, 또 울다가 집어던질 수 있는 유리잔, 인형 이런 것들도 절묘하게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 방에 돈 내고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을 실컷 울고 나오는데 평균 하루에 10명 정도의 손님들이 찾아 들어오는데 남자가 2명, 여자들이 8명 부르다가 찾아 들어와서 실컷 울고 간다 그래요. 어디 그 호텔에 있는 눈물의 방뿐이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울고 태어나요. 그죠? 울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울고 태어나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보면은 죽어서 울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울면서 한 세상을 마감하는 게 인간입니다. 재벌 손자로 태어났건 대통령이나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건 태어나는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을 보게 되면 희죽희죽 웃고 태어난 아이들이 없더라 그겁니다. 울고 태어납니다. 어찌 보면은 한평생 삶을 살면서 웃는 일보다는 우는 일들이 우리 앞에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는 일이 많기를 바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웃는 일이 많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늘 웃고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삶의 환경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울 일이 많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를 바꿔봐야지 하기보다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한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근데 간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며,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실력이 달라지게 되고, 실력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역경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울 일이 없습니까?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까? 가슴 칠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일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과 조건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절망해 버려라, 좌절해라, 포기해라,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경과 어려움들과 환란이 있더라도 이겨라 그겁니다. 믿습니까? 극복해라. 그러면 뭐를 가지고 극복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경기도 여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이지요. 토요일이면은 중학교 아이들 6시에 예배를 2시간 드리고 밤 토요일 8시에 청년부 아이들을 바로 이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때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럴 때는 공동부가가 6시에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두 차에, 미니밴의 두 차에 아이들과 청년들을 이빠이 셰프는 어디로 가느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라면 사고, 한 박스 사고, 큰 손단지 가져가고, 종대 준비하고, 낚시 준비하고, 신나는 거죠, 뭐. 예배 그냥 대충 빨빨빨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종대를 잡고 한쪽에서는 솥을 걸어놓고 물을 끓이고 라면을 끓이고 고기 잡는 대로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뭐 쑥 가시고 오고 그냥 양념 되는 거 대충 집어넣어서 휘휘 저어서 한 2시간 저어가지고 그거 퍼먹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한날은 족대지를 팍 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족대에 뭐가 밤불빛에 딱 보더라도 큰 길고기가 잡혔는데 눈치라고 하는 고기가 잡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40cm가 넘는 고기예요. 눈치라고 하는 고기 잡혔어요. 고작 잡혀봐야 피렘이 4mm 정도 잡히는 게 고작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족대에 40cm가 넘어가는 눈치라고 하는 큰 고기가 잡혔으니까 그거를 제가 들은 순간에 애들이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고기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병들었어요. 걔 그 물고기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살짝 놔주니까 물살에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고 떠내려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에이 목사님 그냥 놔줘요. 저거는 찝찝해서 못 먹겠어요. 그냥 놔줘요. 걔 놔준다고 놔줬는데도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고 물살을 거스르지를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더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떠내려가고 맙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울고 맙니다.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그 좌절과 절망을 뚫고 올라가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거. 뭐를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비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딱 두 가지를 전제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낙심할 상황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기도 한두 번 안 해보셨어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좌절합니까? 언제 기도하다가 실망감이 내 가슴속에 슬며시 찾아들어올 때가 언제냐 말입니까? 기도해봐도 응답되는 게 없더라 이럴 때 아닙니까? 기도해봐도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더라 그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으로다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어떤 과부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래야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역경 가운데 놓인 여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유대법에는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을 말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직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아마도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의 재판관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는 유대인 과부 여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장로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설을 했을 겁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라피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으니 내 문제를 좀 풀어주시오 얘기를 해봤을 겁니다. 근데 누구도 이 여자 편에서 이 여자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방 재판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난 재판관은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이었다 얘기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로마로부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재판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굳은 그런 재판관이었다 그겁니다. 여자가 한 번 찾아갑니다. 두 번 찾아갑니다. 단호하게 재판관이 나는 당신 때문에 시간을 내줄 수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오.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서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간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찾아가서 멸시당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남자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몇 차례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자가 날마다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하셔 보니까 이가 속으로 생각하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완고한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속으로다가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낫지 이렇게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만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도 날마다 쫓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내가 그냥 들어주는 게 낫겠다. 말씀하서 보니까 그래서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재판관이라도 이처럼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공정한 판결을 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비유를 설명하면서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비유는 하늘나라를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설명을 했어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품에 있어 보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보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세계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기를,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자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항상 찾아간다. 두 번째, 번거롭게 했다. 얘기합니다. 번거롭게 했다. 이 번거롭게 해다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눈밑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눈밑을 치다. 권투 용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권투하는 거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꾸 눈밑을 치는 용어가 언제입니까? 째부르다가 자꾸 툭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자꾸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자꾸 와서 눈밑을 갖다가 툭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귀찮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 그 뜻입니다. 여자가 날마다 찾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찮아서 번거워서 마음을 바꿨다 얘기합니다. 시편 말씀 가서 보니까 28편에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28절 2절 가서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28절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다른 거는 할 줄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데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내가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요 하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그때마다 엄청난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 다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면 그에 따라서 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누구한테 요청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왕이요 하나님이요 울부짖던 사람이 다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송 305장 옛날 찬송 405장을 지어서 Amazing Grace 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분이 지금 바로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 영국 사람으로서 이 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배에다가 잔뜩 싣고 그 노예들을 미국에다가 파는 노예 사기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느냐? 3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런 데 아주 쭉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한날은 노예를 배에다가 잔뜩 싣고 대서양 바다를 지나쳐오고 있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기울기만 시작합니다. 곧 배가 대서양 바다에 빠지게 되면 전 사람들이 다 몰살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극한의 위기 가운데 어려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어려서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판 지하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나를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건져만 주시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생명을 건져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지하 판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면서 나가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잔잔해진 바다를 보면서 악상이 떠오르면서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이 뭡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 인살 리신 주 내 놀라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존 뉴턴을 위해서 뒤에서 어머니가 그 아내가 30년 동안을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내 아들 뉴턴이라고 하는 아들 예수 앞으로 오게 하옵소서. 그 와이프가 하나님 내 남편 뉴턴이라고 하는 남편 기도 시간대마다 노예 상인으로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불안당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몇 년 동안이요? 30년 동안을 기도해왔다. 그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이 길 목사님의 서울의 왕석교회 또 한기총 회장까지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아버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환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는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의사가 장례 준비를 하시죠. 아버님은 너무 병세가 위독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그냥 하늘로다가 올려보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 아버지에게 뭐 해드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가슴 속에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
해방시켜 주신 히스기야 왕의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면서 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장래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십니다. 도봉산 꼭대기에 돗자리를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금식을 작정하고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아버지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했는데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어서 일주일을 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주째 금식을 하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면서 네 아버지는 살았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다가 내려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병세에서 자유함으로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때서부터 15년 3개월을 더 사시다가 길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자, 크게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런데 마음속에 사탄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느냐. 야, 너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너 응답받을 자격이 돼? 너 내 앞에 살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 너 삶이 형편없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뭘 구해?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담대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자가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까? 날마다 재판관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조건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도 날마다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사오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엎드려서 부르짖을 대상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믿음이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온몸을 다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욕심이 많아요. 3주 전에 봤는데 지금 오타와에 3주짜리 캠프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감사하게 장학금, 뭐 비행기까지 장학금 갖다 다 받는 거니까 끝나고 나면 6주짜리 미국의 뉴욕의 매드마운트에서 있는 6주짜리 프로그램을 또 참석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비행기값이랑 돈이 뭐 몇 천불이 돈이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와서는 나한테 승려시하는 얘기가 아빠 나 스위스에서 독일의 베를린 음대 교수가 여는 그 캠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독일 교수와 이 커넥션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속에서 제가 말은 못했지만 속에서 이런 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오타와도 갔다 오고 뉴욕도 6주짜리를 갔다 오고 했으면은 그만할 때가 됐는데 스위스까지 또 갔다 오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까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다가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다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달려와서 여기 밤 11시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이상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야, 걔가 네가 아빠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걔가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그
그런 마음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걔가 여러분들 붙잡고 얘기합니까? 걔가 지 할머니 붙잡고 얘기합니까? 걔가 지 선생님 붙잡고 얘기합니까? 누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자기의 공부할 길을 열어달라고 나한테 요청하더라. 그겁니다. 아,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뻔뻔하게, 번거롭게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럴 자격과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딨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물며 그 택하신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자녀다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부짖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겁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서 43장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너는 내 것이라. 저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뒤돌아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을 낳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울부짖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신 놀라운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앞길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의 앞길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기에 날마다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한 결과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